지구촌 사격축제 2018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 개막을 맞아서 오늘 뉴스는 KBS 창원과 진주 공동으로 특집으로 전해드립니다. 아시아에서 40년 만에 열리는 세계사격선수권대회 그 의미와 주요 일정 등을 먼저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파 월드컵 등과 함께 단일 종목 세계 5대 스포츠 재전으로 꼽히는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 올림픽 정식 종목을 포함해 모든 사격 종목 경기가 펼쳐지는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대회입니다. 1897년 프랑스 리옹에서 시작해 4년마다 주로 유럽에서 열렸는데 아시아 개최국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1978년 서울대회 이후 창원시가 40년 만에 유치하면서 두 차례 유치 국가가 됐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세계화되고 국제화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보고요. 또 창원 관광에 큰 전기가 맞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대회 규모도 역대 최대입니다. 개인전과 단체전을 아우르며 60개 종목에 걸린 금메달만 236개. 선수단은 90개국에 4천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격스타 진종호와 김준홍 선수 등 225명의 가장 많은 선수가 출전합니다. 2020년도 동경올림픽에 대한 출전권을 부여하는 첫 대회입니다. 그래서 선수 개개인은 자기들의 출전권을 따기 위해서 최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대회 개회식은 내일 저녁 6시 창원체육관에서 열리고 공식 경기는 모레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창원국제사격장과 해군교육사령부 사격장에서 이어집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